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조선일보에는 선우정 부국장의 아주 인상적인 그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도 아주 선명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빨갱이 만들기. 문재인 정권의 빨갱이 만들기. 빨갱이란 그런 단어 자체가 상당히 우리 사회는 낙인을 심하게 찍는 그런 용어죠. 공무원 A씨는 불순한 월북자로, 북한 만행은 우발적 사고로, 김정은은 통큰 계몽군주로, 이런 부제가 붙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게 사실이건 거짓이건 진실이건 위선이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들면 그것은 사실이 되고 만들면 진실이 되는 것이죠. 선우정 부국장의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연평도 해역에서 피살된 공무원 A씨에 대해서 9월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애도 표현은 실종 신고 이후에 170시간 만에 나왔다. 미안하다는 김정은의 통지 이틀 후였다.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라는 구절도 붙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서 그냥 사과를 순수하게 한 것이 아니고 단서 조건을 붙였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경위라는 것은 월북을 말한다. 대통령 발언 직후에 여당은 월북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같은 당의 양정자 의원은 야당을 향해서 굳이 월북이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럼 반대로 당신들이 굳이 월북으로 우기는 이유가 뭐냐, 당신들이 월북으로 우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관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9월 29일 날 해양수산부는 월북이 사실이라고 발표했다. 애도하면서도 거의 맹해를 밟고 또 밟았다. 계속해서 월북을 만들려고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군, 청와대, 집권여당이 합동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불쌍한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합동작전을 펼친 것이 아니고 월북자, 알갱이라고 몰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그런 관청과 사람들이 다 힘을 모은 겁니다.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선우정 부국장이 묻습니다. 나는 반대로 묻고 싶다. 굳이 당신들이 월북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굳이 당신들이 월북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한국 사회에서 월북은 여전히 반역을 뜻한다. 문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김월봉도 월북자다. 해방 직후 다수의 월북자처럼 김일성에 의해서 반역자로 몰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대통령은 김월봉의 월북 사실을 들춘 적이 없다. 독립 영웅으로 존경한다면서도 어둠에 묻힌 김월봉의 숙청 과정을 밝혀달라고 북한에 요구한 일도 없다. 당연히 김월봉이란 사람을 존경하면 대통령은 그 존경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경위를 북한 당국에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적이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죠. 문재인 정권은 김월봉의 월북 행정을 말하고 빨갱이라고 비판한 야당을 구시대존적 색깔론으로 몰아붙였다.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타인에 대한 기관의 정보 공개를 범죄로 다룬 첫 정부다. 조국 사건 이후 제19가 비리의 주역으로 떠오르자 황급히 그런 조치를 내렸다. 지금 수사기관은 흉악범의 범죄 동기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는 달랐다. 편에 따라서 모든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겁니다. A씨 사건은 8월 23일 오후부터 인터넷 뉴스를 빠르게 퍼졌다. 모든 정보를 정부가 장악할 때다. 언론은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처럼 누군가 전하는 조각 정보를 끼워 맞추고 있었다. 계속해서 정부와 여당과 관청들이 제차, 3차, 4차, 5차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월북 사실을 대기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월북자로 모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중요한 진실이란 것은 어떻게 자국민이 사살되고 소각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월북자로 다 모는 겁니다. 선우정 부국장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월북은 사실로 확정했다. 이제 월북은 사실로 확정했다. 없는 걸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사건이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를 살해한 북한이 그를 신원하려 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 정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북한의 박수부대 앞에서 남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나라다. 이런 나라에 게다가 가을 바다에 빠져 허우꺼지는 8급 공무원이 총을 겨눈 북한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믿지 않는다. 북한 체제를 지탱한 두 기둥이 수령과 거짓말이다. 북한 체제를 지탱한 두 기둥이 수령과 일당 수령과 김정은의 지시가 없었다. 일당 수령 체제인데 남한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수령과 거짓말이 큰 기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국 정부의 주장도 믿지 않는 것이죠.
자진 월북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자진 월북을 확신할 수 있는 정황만큼 많다. 설사 월북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이 아니다. 공병호 TV에서도 여러 번 말씀했죠. 북한이 한국 국민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 그리고 위기에 직면한 권력이 독점 정보를 굴려가면서 한 국민을 월북자, 반역자, 빨갱이로 낙인 찍은 것이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월북할 정황도 많고 월북하지 않았을 정황은 더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단을 해가지고 반역자, 빨갱이, 월북자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사건의 본질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자국민이 어떻게 죽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땅에서 지금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그게 월북자이건 월북자인 관계없이 그냥 그 사람이 월북자가 돼버린 겁니다. 월북자를 만들어낸 거죠. 선우정 부국장의 글은 계속됩니다. 나노 문정부에 버려질까 두렵습니다. 북에서 죽은 공무원처럼. 9월 25일 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나는 공감한다. 선우정 부국장입니다. 상대를 공동체의 적으로 몰아 배제하는 타자와 전술은 문재인 정권의 필살기로 통한다. 이번엔 국민 한 명에게 권력의 필살기가 들어갔다. 공무원 A씨는 불순한 월북자로, 북한의 만행은 우발적 사고로, 김정은은 통큰 파관 계몽구주로 포장됐다. 모든 게 다 거짓말인 거죠. 문 대통령은 그제 이렇게 주장했다.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 이 사건이 더욱더 비극적인 것은 그가 아주 버려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무원 A씨의 죽음은 흥행이 끝난 남북평화쇼를 화려하게 되살릴 반전의 계기로 문 정권에 의해서 재활용되기 시작했다. 사실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우리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면, 우리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면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제조할 수 있고 제작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고 기정사실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설령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로 둔갑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야, 정말 겁난 사람들이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월북한 정황도 많다고 한쪽엔 주장하고 한쪽에는 월북할 수 없는 정황도 엄청나게 많다고 주장하면 두 가지를 면밀히 따져서 사자, 죽은 사람의 명예를 생각했으라도 그 문제를 사실 위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결론은 정해진 거고 그 결론에 끼워 맞춰서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고 제공됐던 거, 그게 문제였던 거죠. 이번 사건은 보통 이번에 이 해양수산부의 공무원의 죽음을 앞두고 그런 월북을 기정사실화하는 걸 보면서 좀 떠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라움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당한 저런 불행을 정치적 반전의 기회로 삼느냐, 그리고 한 사람을 완전히 그냥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너무나 뜻밖이고 너무나 겁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 또 놀라운 것도 아니고 하나 또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이번 사건을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 써왔던 방법이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을 보는 것이죠. 사실 따위는 없다. 진실 따위는 없다. 믿음 따위는 없다. 무조건 모든 것은 다 제조할 수 있고 제작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그들의 신념이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